네, 새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소식은요,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함께 모셔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외 어떤 이슈에도 흔들림 없이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이 코스피 3천 넘을 걸볼줄 몰랐는데 넘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고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작년도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백두산 등정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2744 넘느냐 마냐 그랬는데, 지금 소설 나오는 얘기가 후지산 등반하자는 얘기 있어요. 후지산 네. 등반. 3776m가 후지산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후지산 등반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 불황기에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적 변곡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지난 200년 동안 계속 이런 화랑장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11월 달에, 끝나는 11월 달에 10% 이상 올라간 해가 8번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6개월 이상의 장이 뭐 계속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9주 연속,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달 마감이 지금 상승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9주 연속 상승장이 됐을 때는 7번이 다음 6개월 동안 계속 상승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지금 동력이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유동성들이 더욱더 지금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재원지원금, 미국은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더욱더 유동성이 지금 더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더 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위 10개, 그 다음에 이 주식의 분포를 보면요. 완전히 전통 산업에서 기술 주도의 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짜여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투자하실 때 계속 그런 얘기를 드셨을 거예요. 아,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된다, 뭐 등등 하는데 네. 지금 올라가는 장의 기본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합쳐지면 계속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러다가 이제 버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버블 한번 맞았어요. 네. 2007년도에 지금 주식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에 뭐 차지했던 비율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지금이 더 낮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갖고 있는 주식 시장의 탑10의 구성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들을 더욱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죠.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꼽고 있는 거는 2분기 말, 3분기 초에 고점을 한번 찍고 아하. 약간의 조정장을 간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항상 우상향할 수 있는 이, 뭐, 개연성은 아직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야, 고문님의 예측을 들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망감을 교차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이 정도 말씀을 하면 이제, 그럼 뭐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청기누설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전망도 해봤지만 사실 수익률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지난해 한 증권사에서 연령별 또 세대별 이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40대, 30대, 20대 남녀로 나눠져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게 이제 30대 여자가요. 25.98%로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보이고요. 여성분들 20대, 진짜 높네요. 네. 네, 그러네요. 20대 남자는 3.81%로 나왔어요. 고문님 이렇게 좀 보기에 연령대별 또 성별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경제학계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제 젊고 남성인 분들이 자기 확신 편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목을 자기가 직접 선정해요. 그다음에 사고 파는 타이밍도 자기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티브라 그러는데 액티브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뭐 계속 우리가 몇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런 학습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거다. 주변에 보면 아, 저 IMF 위기 때 뭐 건물 산 사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20대 분들의 이 투자 성향을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종목의 75%가 한 달 안에 바뀝니다. 아, 네. 계속 바꾸는 거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 소위 말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거래 비용이라든가. 거래 비용. 예.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이거를 지켜보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2008년도에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워렌 버핏 아시죠? 네. 네. 거기서 100만 불 내기를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하고. 근데 워렌 버핏은 나 이거 사서 그대로 갖고 갈 거야. 근데 다른 데는 이거를 그럼 운영을 하겠다. 지금 우리 20대 남성분들이 하듯이 했는데 뭐 5대 0으로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계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향의 지수들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빚투.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빚내서 투자를 하면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 불가능하게 해집니다.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왜 이렇게 좋은 장에서 빚을 안 내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30대 남성 아니십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하는 분들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린이들, 주식 잘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는 표현 중에 주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뒤늦게 뛰어든 이 주린이들이 폭등은 시키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한 또 주린이도 안 된 우리 또 소외된 30대 뭐 40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굉장한 많은 공황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주식하는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식 안 한 사람들이 네. 밤잠을 못 이루고 밥맛도 잃고 저도 요새 밥이 맛이 없습니다. 주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네. 10년 들어서 전체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과 이제 영업일로는 4일 만에요. 4,50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4,500억의 신용대출의 수요가 이 가계대출 명목이지만 뭔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대환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에선 대부분 신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같은 경우도 12월 대비했을 때 1월이 들어서자마자 같은 기간 동안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12월 달에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조금 줄이는 조절책을 썼었는데 네. 신년이 되면서 각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다시 좀 풀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연일 뉴스 틀 때마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 계속 뭐 빨간불이다, 상한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이제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주식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신용대출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초에는 꽤 많은 유동성 자금이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징표가 신용대출액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그래서 정부가 뭐 벌써 선제적으로 이제 신용대출 못하게 막는 그런 조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왜 하게 됐냐면 개미들 뭐 저희 동학 개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액 주주들 얘기를 하는데 소액 주주들이 이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사면서 기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지금 뭐 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사실 뭐 136만 이러다 지금 200만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들인데. 일단 삼성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기업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화두가 수소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의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가 지금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지금 법원의 판단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더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공매도 문제인데요. 고문이 이제 3월에 재개될 걸로 예정은 돼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또 워낙 커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락을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내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뭐 분명히 이제 시장에 이제 동요는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린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지금 뭐 이 악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연일 치솟는 코스피 상황하고요 공매도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